안녕하세요. 저는 다시 농민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비행기 타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비행기 타고 있는 거죠, 이 아침에. 네네. 일본에 여기 인천 관련해서 미팅이 있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난민분이 운영하는 식당이라고 합니다. 미팅을 하는, 인터뷰를 하는 그런 장소라고 합니다. 네. 그 밑에 143명은 진료 인정받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 난민 인정률이 상당하고 저희는 지금 일단은 호텔로 이동하려고요. 지하철 유나 조교가 소식해봤습니다. 다음은 저희 2018년 말일식이에요. 2018년 기준으로 국내 난민 현황인데요. 요 맨 위에 있는 16,000건, 요거는 이제 2018년 한 해 동안에 난민 신청한 건수이고요. 그 밑에 있는 144명은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난민 인정률이 3%고. 저녁을 먹으러 왔는데요. 여기가 난민분이 운영하는 식당이라고 합니다. 저희 발제를 마치고 지금 같이 들어갑니다. 네, 저는 지금 FRJ 둘째 날이고요. FRJ에 와서 오늘 FRJ 소속 멤버들과 함께 난민들에 관련한 처우와 그리고 구금 그리고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서로 일본과 함께 나누고 일본의 상황들과 저희 한국의 상황들 같이 공유하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No, not recording, just recording. Yeah. We run the YouTube channel, so it appeals to Satomi-san. Say hello. Hi. We're going to make the presentation about the governmental support system in Japan. I will introduce you the official asylum support in Japan. First of all, the system of official asylum support in Japan is operated b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Japan acceded the Refugee Convention in 1981, but after 2 years, since 1983, official asylum support has been operated by MOFA. And the 좌에 그 난민 신청자분들이 오시면은 이제 미팅을 하는 인터뷰를 하는 그런 장소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안녕하세요. 되게 장소가 예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men's clothing room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Women and Children's Clothing Room도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회의실 같은 곳도 굉장히 방이 이렇게 아늑하게 여러 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it's a good money. Ah, that's good.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이런 네 일본어를 배울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요. 아, 공간이 참 아늑하고 이제 나빈 분들이 오셨을 때 좀 이렇게 뭐랄까 편안한 마음으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컴퓨터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회의실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기 어제 우리 오빠 소개를 했었나요? 우리 정신이 잠결이었어요. 네, 잠결이었어요. 누구시죠? 네, 저는 사단법인 피난처에서 생활지원팀을 맡고 있는 오은정 간사입니다. 아, 네. 이번에 같이 예쁜 출장에 오게 된 오은정 선생님이시고요. 제가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이제 은정 사마라고 여기서 부르고 있습니다. 아, 저희가 아직 일정이 다 끝난 건 아니고요. 오늘이 둘째 날인데 사실 어제 우리가 아침에 8시 비행기 탔죠. 8시 비행기를 타고서 도착하니까 10시 좀 넘었고 이제 약속한 장소로 오니까 11시가 되었고 이제 바로 미팅을 하고 뭐 짐 풀고 바로 미팅을 하러 나가서 점심을 먹고 그리고 또 미팅을 하다가 점심도 미팅이었어요. 그 다음에 저녁 시간에 오후 좀 늦은 오후부터는 저희 프레젠테이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 규모가 일본에서 이제 난민 일을 하는 전문사 그리고 활동가들이 다 한꺼번에 모이는 자리였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였고 발제가 거의 5시인가부터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느라고 그랬죠. 쓰지도 못했죠 우리. 네. 숨을 못 쉬고. 숨을 못 쉬고. 네, 도쿄 한복판에서 거의 그 일더미에 묻혀가지고. 네, 도쿄 처음 보는데 도쿄 처음 보시잖아요. 네, 도쿄가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어디든 뭐예요. 그냥 여기 서울 같아요, 그냥 약간. 사실 저희가 이제 제일 좀 이제 많이 걱정, 염려를 했던 시간은 바로 오늘이었죠. 오늘 왜 우리는 이렇게 염려를 했었던가요? 그러게요. 오늘 그래도 편안하게 한 분에 지나고 보니. 네, 지나고 보니. 하기 전에는 잠을 못 주무셨죠. 잠을 못 주무셨어요. 아, 왜냐면 오늘은 10시 정도부터 모여가지고 계속 선화 시간을 저희가 일본과 우리나라의 처우 관련해 좀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나누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어땠어요? 오늘 네. 저희가 많이 걱정을 했어요. 이거를 다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사람들을 최대한 잘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언어적인 한계와 시간의 한계가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걱정했는데 그래도 네, 잘 또 충분히 할 만큼 했던 것 같고 맞아요. 되게 관심이 많으셨어요. 특히 궁금에 대해서 관심 많으셨어요. 이번에 최근에 상황이 있어가지고 네. 난민 신청자 부분 관련해서도 좀 한국이랑 유사하게 진행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유학생 비자로 들어왔는데 그 비자가 만료되고 나서 난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난민정 난민이라고 해서 난민 신청 접수는 되지만 주연 비자라든지 난민 신청 비자를 주지 않잖아요. 비자를 주지 않고 아이디가 없는 상태에서 아이디가 없다 보니까 취업해서 당연히 못하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구금을 시켜요. 네. 구금을 시켰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사실 그 저녁 자리에서도 그 얘기를 다른 변호사님한테 들어가지고 제가 세 번 물어봤거든요. 구금을 시킨다고요? 구금을 시킨대요. 난민 신청자. 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약간 일본이 좀 더 엄격하게 행하고 있는 그런 관행들을 우리
영향을 받는 부분도 좀 많이 있는 것 같다. 일본 하면은 왠지 그게 찬양화 되는 건가요? 되게 일본 따라하려고 하는 거죠. 비슷한 부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남미법 그 개정안 관련해서도. 네, 제가 예전에 빠르둠에서 잠시 뭐 설명드린 적 있지만 즉 난민 심사를 하지 않겠다. 뭐 난민법 이렇게 개정되면 안 되는데 너무 걱정이 많이 돼요. 대부분 일본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이미 이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쪽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좋은 것만 보급이어도 되는 건가요? 네, 일본은 자신의 아이들이나 인도적 체류자 같은 경우에 건강보험을 경제 수준에 따라서 부과한다는 부분이 그래도 한국의 상황보다 훨씬 낫구나. 그렇죠. 그리고 아동의 경우에는 아까 돈을 보험이 안 된다고 했지만 보험이 안 되는데 혜택을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배터리 잔량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또 이따가 시간이 나면은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오늘은 이제 지금 잠깐 저희 정말 이거 처음 아닙니까? 이런 일 처음입니다 지금. 여기가 도쿄인지 이제서야 알았어요. 찍어보겠습니다. 안녕. 안녕. 잠시 안녕. 今日の研究者協会に関する専門部会の説明についてご了承いただいた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それぞれ専門部会や企業、支援者、支援団体関係者、今についていただいて、率直な感想に提案します。 저희는 이제 일정을 다 마치고 점심을 먹고요. 이제 같이 동고동락했던 일본 활동가분들과 인사하려고 해요. 근데 그 전에 각자의 소개도 듣고 그동안 어떻게 저희와 함께한 일정은 어떠셨는지 등등에 대한 인터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준비 중에 계시고요. 야, 1분 야, 오케이. 자, let's start. 안녕하세요. 난민 포럼 という 企業で 参加をしています。木山さとみと言います。難民フォーラムは日本で難民の受け入れのために活動している NGO が集まったネットワーク団体です。今回スンヨンさんとウンジョンさんに日本に来ていただけ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私は韓国で2回行ったことがあるんですけれど、こうして韓国の人たちと日本で活動できたのは初めてのことだったので、本当に個人的にも嬉しく思っています。 韓国と日本は共通する課題もたくさんあるので、これからも難民のために難民の人たちと共に一緒になって活動していけたらなと思っているので、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ぜひ韓国の皆さんも日本に遊びに来てください。わー、感謝합니다。 肌のマホです。名古屋難民支援室という団体で中部地域の難民の方たちの支援を行っています。今回は韓国から2人いらしていただくということで、私も東京に来て一緒に会議や勉強会に参加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本当に檜山さんおっしゃったようにたくさん共通する課題もあるので、これから一緒に取り組んでいけたらと思いますし、一方で新しく、施設を難民の方たちの施設ができて、そこに滞在する方がいたりとか学ぶこともたくさんあると思うので、これからは韓国の事例を引き続き学びながら、お互いに難民の方の状況を良くしていけたらと思って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わー、感謝합니다。 저희는 지금 어디 와있냐면 여기가 도쿄돔 시티인데요. 롤러코스터가 보였어요. 저요? 저 되게 좋아해요. 노래 기고 타실 때 계속 웃으시는 이유가 또 웃기 시작했다. 저희가 정말 열심히 하고 어제 한번 이거 타보려고 왔습니다.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아요. 역공이다. 그럼 완전히.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다시기 마스와리다리 시트벨트 오시게 해주세요.
기다리고 쇼퍼풀이어서 약간 정신이 없긴 한데 Ladies and gentlemen, in order to ensure safety in travel, your crew will check the cabin to see if all baggage is on board.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에 the door will close 감사했다는 말을 한 몇 번 계속 서로 이제 고개를 돌려서 이제 가지를 못하고 계속 감사하다, 안녕히 계세요 이 말을 계속 하면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계속 얘기하면서 헤어지질 못하고 있었는데 그 음악점이 되게 따뜻했고 게다가 뭐 유익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카메라 왼쪽 화면 위에 3등을 지하드하겠습니다. 3등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을 위해 화면 3등을 위해 드립니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